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월 2일, 8월 2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받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1등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넘어지고 실수한 적도 많습니다. 그 죄를 깊이 깨닫게 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나라의 대통령과 리더들이 깨어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멈춰있다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도 다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세요. 또한 자신의 비전 찾기, 취업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정성환 목사님, 장현경 전사님께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한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에덴 찬양팀, 비전콰이어, 방송실 안내팀, 헌금위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내게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희는 달빛마을의 김상진, 진리입니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저희가 8월 9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몸도 마음도 잘 건강하게 지키셨다가 그날 꼭 만나요.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셀별 모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8월 9일 주일에는 비전예배 시 유튜버 달빛마을 골방라이브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날은 에덴 찬양팀, 비전콰이어, 헌금 특송이 없이 진행되오니 청년들을 모두 온전히 재패에만 집중하여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8월 9일 주일 집회 전에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리더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집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액션 빙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 이벤트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오픈 톡방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자세한 공지로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냥 구두로만 일단 1차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카카오톡 있으신가요? 카카오톡을 열어주시고 이제 친구 창이 아니고 채팅창에서 이게 일단 구두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못하는 분들은 제가 이따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누르셔서 검색란으로 들어가시면은 검색을 할 수 있죠. 액션 빙고라는 주제로 검색을 해주시면은 2020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액션 빙고라는 방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오실 때 자기 본인 이름으로 꼭 입장을 해주시고요. 참여 코드는 0809입니다. 다음 주 주일 날짜죠. 0809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 공지를 올리진 않았는데 차후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액션 빙고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를 하셔서 소정의 상품들 다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첫째 주 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늘비전교회 장학위원장을 맡은 구교훈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우님들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간 자라나서 교회에서는 봉사자여, 가정에서는 목회자고, 사회에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텐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장학회원님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위원 섬김 안내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영적인 자녀로 품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연 2회 후원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문의는 장학팀장 구교훈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8월 3일 월요일부터 4일 화요일까지 영성원은 쉽니다. 도구 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구 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백배 복을 받기 위하여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비전 콰이어를 향하여 경례의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참 자기 마음대로 내리죠. 비가 그냥 쏟아붓다가 이 하늘이 하얗게 변했다가 쏟아붓다가 내리다가 교회로 오는 걸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우리 하늘중계 청년부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노래로 끝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찬양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그리고 나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행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날씨로 장마철이 계속되며 또 중국 땅은 또 여러 가지 홍수로 인하여서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며 코로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먼 곳보다 가까운 삼전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기도하며 안전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나의 액션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주님 멀리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신앙, 생각,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3주 동안 우리들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계속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그리고 여기에 오늘 함께 살펴볼 감사라는 단어까지 모두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엔 감사가 살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라, 하라.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잘해주면 누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아,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억지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감사라는 단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입에 붙도록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여기 만나는 분들이 뭐 가게 안에 계시다가도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세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장군 셋을 어떻게 키우냐 애국한다 라면서 먹을 것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때 아이들의 손에 사탕 음료수가 들리게 되면 아이들이 인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저도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자꾸 옆을 찌르고 머리에 손을 얹고 수그리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에게 감사 이런 것을 누군가가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훈련이죠. 근데 아이들은 진심 어린 감사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빠가 안 하면 이걸 사탕을 다시 뺏어가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되고 입에 붙으면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행동과 태도가 보이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만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명령형 그런 문장들, 단어들을 살펴볼 때 그것이 쉬운 것을 명령하진 않습니다. 쉬운 거는 말하면 그냥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명령한다라는 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곱씹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들, 그것들을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켜내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왜 어렵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선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도 쉽게 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의 상황이 나쁘게 또 안 좋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그 상황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고 지켜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의 입술이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갑니까? 모든 상황을 우리들은 항상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 관점을 전환하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컵에 물이 반쯤밖에 안 담겨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약에 내가 사막 한가운데서 컵에 물이 반밖에 없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이 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감사의 제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얼마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반이나 남아있는 거죠. 없어진 것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어진 것, 그것을 바라보면 감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지금 다니는 직장과 학교를 조금 바꾸고 또 전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또 누군가 상사가 또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직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제가 작년인가요? 탈북민들을 해외에서 만난 적이 있다라고 선교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제3국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처절하게 목숨, 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북한 땅에서 살았던 그 탈북민들이,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것 이것도 부정하면서 불만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그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상황이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면 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감사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를 못할 것도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있었던 수입을 가지고 11조를 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제가 생각한 금액만큼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입이 생기면 또 누군가에게 뭐 선물을 받으면 메모장에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받고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감사의 마음도 잊혀져서 기록을 해두면 내가 준 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면 그때 그분이 이런 것을 주었고 도움을 주었거나 나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이 감사의 제목을 되새길 수 있어서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기록하고 이 수입에 대한 11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11조를 찾아오고 나서 집에서 다시 한번 쭉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입 중에서 기록하지 못했던 게 있는 거예요. 2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게 매달 저에게 들어왔었는데 20만 원에 11조는 얼마입니까? 2만 원이죠. 이거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밀린 게 7달이에요. 아, 지금도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속 간당간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7달에 20만 원 잡으면 뭐 약 120만 원이잖아요. 11조를 떼려면 14만 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할 수 있는 돈인데 그 순간에 제가 그 통장에 있는 잔고를 클릭해서 보고 다시 그 14만 원, 10여만 원 되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숫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1조 안에 수입으로 다 계산했으면 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다 하고 그냥 찾아왔을 텐데 이 내가 계산한 금액 이거에서 벗어난 체크하지 못했던 게 순간 닥치니까 아 이게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금액 11조는 별거 아닌데 더 큰 금액이 저에게 주어지고 제가 그걸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눈앞에 놓이니까 그 감사했던 마음도 잊혀지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나도 잊혀지기 쉬운 감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살아왔던 거죠. 감사의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 이걸 또 해야 되는구나라는 살짝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은 몇 가지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돌발 상황이 생기고 나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감정을 누군가가 공격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나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잊혀졌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살아보니까요 감사에 또 다른 감사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루에 감사를 한 개 찾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을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했던 감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돌아보면 나의 이 올라왔던 감정도 다시 수그러들고 감사의 마음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요.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거기는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의 속담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셀 수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고도 우리들은 그것을 세지 않고 잊혀두고 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나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 가운데 세상의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붙잡아둘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나왔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며칠 갔을까요?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가는 순간 그들이 출애굽했던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던 그 감사의 제목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홍해 앞에 서자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거기에 매장할 이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던지니 이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향해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서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홍해 앞에서의 불평 그 다음에 했던 그들의 고백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의 삶 3일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4절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날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감사한 마음이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라집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마실 물도 없이 3일 길을 다녔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상황, 당연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기적,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시켰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전히 머릿속에선 지워지고 눈앞의 상황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힘드니까요.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갈증이 일어나니까, 내 육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입술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 먼저 담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사이클이 있습니다. 감사, 불평, 원망,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또 감사, 불평, 원망,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른이라면 인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인내의 분량이 없었던 거죠. 믿음과 신앙 모두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그 상태가 성숙한 자로 거듭나서 진짜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더 큰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담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믿는 자라고 우리들은 고백하며 살아가며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살아가지만 나의 입술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 연수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분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혹은 감사의 말, 나의 입에는 어떤 것이 더 많이 그리고 어떤 것이 자주 담겨 있습니까? 때로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 인생에 꼬인 느낌이 들 때, 불평이 올라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불평에 나의 몸과 행동이 먼저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서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그 시간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고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힘을 벗어난 상황이기에 염려하는 그때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나의 몸과 행동이 반응하기 전에, 나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는 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멈추어 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한 감사의 일기장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이 어려운 시기,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내려갔던 일기장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과거,
신앙, 믿음을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기독교 도서는 아니지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고난과 시련, 역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입에 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사흘길을 헤매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늘어놨을 때 모세가 때로는 자신의 감정으로 폭발하면서 반응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 십계명 돌판을 들고 오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를 보일 때 그 돌판을 집어 던지며 깨뜨렸던 그런 조절 못하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는 그들이 자신을 원망할 때 무엇을 먹을까 할 때 물을 찾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불편한 감정으로 맞대응했던 것이 아니라 25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장정만 60만, 이 출애굽한 인원을 200만이라고 잡는다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 목말라서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겨누고 있을 때 얼마나 심한 말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모범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누군가 그것이 가능한 해결자에게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 그 사건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넘쳐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응하십니다. 그래, 왕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앞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 앞에, 염려와 두려움 앞에, 걱정 앞에 자신의 감정과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목이 말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했잖아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술에 다시 불평이 달라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그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불평과 원망의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파 굶주려 죽게 한다는 모세를 향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먼저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반응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불평과 원망 그 소리 모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시지 않고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 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어쩌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이 염려하고 가슴 저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놔두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듣고 계신다는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자, 경험한 자가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로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당할 시험밖에 줄 것이 없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런 디모데전서의 4장의 말씀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간구의 시선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간 나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 주셨던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해결하시며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미리 감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신약 성경에 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천명이 넘는 사람이 주림배를 붙잡고 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 5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5천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 음식을 가지고 아주아주 부족한 턱없이 연약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해결하여 주실 선감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도 그렇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감사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남이 날이 저물어가며 빈들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작은 떡과 물고기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모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 주님 앞에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앞으로 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내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제하여 버리기로 원합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내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러 고백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의 입질에 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는 조화라는 감사를 나의 입술에 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몸에 깨어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음을 믿는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그 상황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부정하고 싶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해결되진 않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속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어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그리하여 그 상황도 극복하며 이겨나간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고 주저앉을 상황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은 나를 향하여서 비난과 조롱의 말을 섞는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제목, 그 제목 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길 원하오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으로 버틸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감사를 담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현장이 나의 삶이 되고 간증과 고백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헌금함에 담길 때 우리의 두 손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함에서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받을 때에는 우리들이 드렸던 그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이 구원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청년에게 도전합시다. 감사의 입술로 회복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8월 9일 주일은요, 예배 3시 정각에 시작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골방 라이브 달빛 마을이라는 채널로 운영되는 김상진 전도사님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분과 함께 와서 힐링 콘서트를 할 겁니다. 그날은 저희가 헌금 시간도 따로 하지 않고요. 뒤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게 되고요. 에덴과 경찬 또 헌금 특성도 다 저희가 순서를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에덴 팀도 비콰 팀도 그날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와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김상진 전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또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음향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또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셀에서도 좀 상황이 나올 수 있게 좀 호전된 청년들이 있다면 초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시젤더가 카톡방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들어온 인원이 17명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와서 같이 이 미션을 클리어하면 일주일이 지나서 9개 빙고에 모두 체크한 또 실행한 청년들에게 선물을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는 수련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일 집회, 이 1일 집회에 마음을 모으고 이 9가지의 미션을 실행하면서 이 9가지의 미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돋우기는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미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좀 다시 추스리고 그 다음에 그 당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시에 청년부실에서 기도를 할 겁니다. 30분 정도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마음이 동하는 청년들은 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전달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가지고 금요철회 예배 때 함께 특송하며 함께 해주신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번 시작하는 일주일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비전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인도하시며 호전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켜 나갈 시련과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청년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청년들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매일매일 반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번은 주님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했던 우리들의 상황들 그 상황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며 해결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비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며 일주일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